수방 초등급의 유닛 3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어 stupid. stupid. S-T-U-P-I-D. choices. choices 선택들이죠. 어떤 선택일까요? stu 할 때 student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담배를 피드라 할 때 피드. stupid. student. 즉 학생이 담배 피더라. 아이고, 상당히 어리석은 선택이죠. 성장기 때는 담배가 치명적입니다. stupid choices. 어리석은 선택들. stupid, stupid. 그 다음. sa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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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ken salad sandwich. 닭 샐러드. 말 그대로 샐러드죠. 외려우니까 그대로 적고 넘어갑시다. salad, salad. 그 다음. al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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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album 하면 사진 앨범이죠. record on album 하면 record on album. record가 녹음하다, 기록하다. 음악의 앨범을 얘기하는 그죠? 음반의 앨범이 앨범, 사진의 앨범이 이 앨범. album album 역시 외래어로 기억하시고 square S-Q-U-A-R-E. cut a square hole. hole이 구멍이죠. cut은 잘라내다. square hole을 잘라내다. 뉴욕 타임스퀘어 앞에 있는 광장 이렇게 돼 있는데 타임스퀘어가 이게 브로드웨이가 있고요. 그리고 맨하탄 거리가 이 만나는 이 점이 이 구역을 우리가 타임스퀘어라고 부르는데 만나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정사각형이 생기죠. 그래서 정사각형이란 뜻이 있고요. 정사각형의 이게 광장, 만나는 구역이 사람들 모이는 광장이라고 생각하면 광장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이란 뜻도 있고 광장이란 뜻도 있고 square, square, square. 그래서 여기서는 정사각형인 의미로 기억합니다. 타임스퀘어를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 color, C-O-L-O-R, skin color, skin이 피부죠. 피부의 컬러, 뭐 컬러풀한 것은 색깔이 화려한 거죠. 피부 색깔을 우리가 딴딴 색깔 깔깔 skin color, color, color. 그 다음 hello, hello, H-E-L-L-O. say hello to our teacher. 우리 선생님에게 hello를 말하다. hello 뭐 인사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하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하다 할 때 인사. hello 할 때 전화상에서 hello는 여보세요 이런 말이죠. hello 여보세요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이게 hello가 H-E-L-L-O가 액센트가 뒤에 있으면 hello 이렇게 되고요. 액센트가 앞에 있으면 hello 이렇게 둘 다 쓰입니다. hello 이렇게 쓰이고 hello, hello 둘 다 쓰이는 발음입니다. hello, hello. 그 다음 invite. invite student 학생들을 invite. in 안으로 바이트를 마다 초대하다. 안으로 바이트를 초대하다 해서 invite, invite, invite 초대하다. 다음 glass. glass. glass windows. 어떤 창문들일까? 글래스로 된 창문들. glass water 하면 한 잔의 물입니다. 이때 잔은 유리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잔. glasses 하면 유리알이 es는 복수니까 두 개인 거야. 유리알이 두 개면 이게 안경이 되네. 안경. 아, 그래서 glass는 유리란 뜻이군요. 유리로 된 창문이 glass windows. glass, glass. 그 다음 shower. shower. s-h-o-w-e-r. take a shower가 샤워하다는 뜻이에요. everyday 매일매일 샤워하다. 말 그대로 샤워입니다. 매일매일 샤워하다. take a shower가 샤워하다는 뜻이었고요. he is in the shower. 그는 샤워 중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shower, shower. 두 번째. s-h-o-w-e-r. shower. heavy shower. 하면 심한 뭘까요? 자, 샤워기가 소나기처럼 물을 막 내뿜죠. 그래서 소나기도 샤워라고 합니다. 샤워, 샤워. 심한 소나기. 자, speed review. 다시 뷰 보는 거니까 복습이라고 했죠. stupid. student가 담배를 피더라.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샐러드는 샐러드죠. 앨범은 앨범입니다. square.
자, 브로드웨이와 맨하탄의 거리가 이렇게 만나는 이 정사각형의 거리, 구역, 정사각형에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광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정사각형 광장이 square. 컬러, 컬러는 컬러풀하다는 말은 색깔이 화려한, 그래서 색깔. Hello, hello, 잘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보세요라는 전화상에 통화할 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인사 이런 말도 쓰이죠. 그 다음 invite, 안으로 바이트를 마다 초대하다. glass, glasses 하면 복수죠. 유리알이 두 개라서 안경이 됐죠. glass는 유리란 뜻이었습니다. 자, shower, take a shower 하면 샤워하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샤워기에 물이 뭐처럼 내뿜는다? 소나기처럼 해서 소나기란 뜻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죠. 수고하셨습니다.